자, 뉴욕 증시는 또 하락했지만 하락한 건 이미 지나간 거죠. 이제 다가오는 우리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 건지 그게 더 궁금하실 겁니다. 개장이 이제 30분여 남겨두고 있죠. 자, 무제한 양적 완화 얘기 또 나왔습니다.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겠고 달러를 살포하겠다고 했는데 시장은 헬리콥터도 내놔라 뭐 이렇게 아웅다웅 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가 떨어진 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요. 우리 시장은 이미 어제 뉴욕 증시 5%의 하락을 반영했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은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 내일까지 이어질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아시아에서 또 상승 개장했습니다. 개장의 플러스 요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구두 발언을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15일간 우리가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 이후에 경제의 회복 속도를 지켜보자. 빠를 것이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적 완화라는 것이 상당히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돈을 뿌려놨기 때문에 그 효과는 분명히 공포가 사그라지면은 급반등 내지는 오히려 고삐불린 망아지처럼 날뛸 수 있습니다. 나쁘게 날뛰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흥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은 저는 그게 더 걱정입니다. 너무 급하게 오를까 봐. 자, 그래서 이제 고비를 잘 넘겨야 되는데요.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 얘기는 길리어드사의 램데시비르가 미국 식품의약청안전청인 FDA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일단 지정은 됐습니다. 임상에 대한 결과물은 한 4월경에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임상이 지금 계속 서두러지고 빨라지고 있죠. 우리나라의 임상 데이터들이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적용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은연중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도 좀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그래서 마켓 포인트는 이 조삼모사. 어제는 조변석계 이렇게 했죠. 사실 이제 사자성어인데요.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오전장이 다르고 또 오후가 다르고 개장 전과 후가 또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이 굉장히 큰 거죠.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조삼모사의 이야기는 뭐 사자성어는 잘 아시겠죠. 아침에 3개 줬다가 뭐 저녁에 4개 줬는데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를 원숭이한테 뭘 줬는데 결과는 하루에 7개 주는 거 다 똑같다는 얘기죠. 시작과 결말은 연결되어 있다. 저는 이 용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SF 영화 중에 제가 아주 최선호하는 영화, 바로 매트릭스라는 이 SF 영화가 있는데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근데 철학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요즘은 이 정량적인 분석보다는 정성적인 분석. 그래서 오늘은 철학적인 이야기를 아침에 조금 시간을 내서 해보고자 하는데, 결국에는 끝과 시작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맥락은 통해 있다. 결국엔 한쪽으로 귀결이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고통은 지나가고 결국에는 다시 정상의 결말로 이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당장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는 매한가지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공포에서 시작을 했듯이 공포가 꺾이면은 바닥을 나타낼 겁니다. 그것은 이제 말로만 할 순 없죠. 코로나19가 언제 꺾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확진 환자와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죠.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수치를 이번 주에 모든 전 세계의 증시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데이터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밀접한 데이터는 VIX입니다. 이 공포지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따가 김정은 앵커하고 앵커 대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VIX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뉴욕 증시가 어제 하락했지만 빅스도 하락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공포지수가 꺾였어요. 물론 아직은 단정할 수 없지만 그것이 눈에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또 임상학회라든지 이런 관련 학자들이 어제 중요한 발표를 했는데요. 요 데이터도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임상위원회라고 하더군요. 코로나 확진자들을 담당하는 주치의들의 모임입니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는 코로나19는 대부분 80%가 가볍게 지나간다. 물론 굉장히 낮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너무 공포를 과대하게 확장할 필요도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삼모사라는 이야기처럼 하나의 점으로 귀결이 될 타이밍이 이제 머지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